이번 순서는요, 완벽한 몸매로 거듭나는 시간, 워너비 갓바디 시간입니다. 네, 뷰티타임 새 시즌을 맞아 워너비 갓바디가 더 강력해진 트레이닝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그때보다? 전보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저도 함께. 저는 안 됩니다. 어마무시한 트레이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저희를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켜주실 트레이너님 바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데 여기 악력이 너무 달라요. 코스가. 네, 저희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독투비 선수 명현만입니다. 와. 저 근데 질문 해도 네. 되나요? 이거 진짜예요? 챔피언 딱 타이틀 이기 승리하고 나서 받은 벨트입니다. 저희가 이종 격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강하신 분인지는 좀 감이 안 와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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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트레이너 검증을 위해 뷰티타임 제작진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오시죠! 저희... 이거 혹시 이거 사과 이렇게 쪼개진가? 저희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 중에서 명현만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 사과를 한 손으로 악력만으로 집을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대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연히. 그럼요. 네. 아, 저는 이거를 저기 평소에 칼로 안 썰고요. 그냥 손으로 깨서 먹습니다. 네? 네. 주스 먹을 때도? 네, 그냥 TV 보다가 그냥 탁 해서 먹고. 두 손도 안 집으로? 네, 집으로 이제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건 안 돼요. 나 여기 좀 들어갔어. 좀 들어갔어.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떡하지? 깨버렸는데요?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하는 거 보여주시죠. 두 손으로 이제 주희 씨가 힘이 좀 세네 보니까. 이게 두 손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상이 1%인 것 같고 원래는 못 깨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한 손으로 깨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갈게요. 짜자잔. 보여줘. 이렇게 팔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그렇죠. 아, 조심해.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아, 근데 제가 이게 방송도 중요한데 제가 옷이 이게 이제 제가 좀 아끼는 옷이라서 그래서 네, 흰색인데 또 검정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다 했죠. 뷰티 타임인데요. 아 제가 사이즈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이거라도 바꿔서 제가 네 아니 제 옷이라도 바꿔면 되는데 아 아니 중요한 건 이거라도 괜찮아요. 네. 바로 해볼까요? 자, 수나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 가지고 이렇게 쪼르고 하면은 이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처참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기대돼요. 도전해보겠습니다. Let's go! 아! 화이팅!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됐어요? 아직 아니죠? 아, 준비운동. 재밌게 하려고. 오케이.
그 이제 과즙이 갑자기 펑 터지는 거 있잖아. 향이 너무 상긋해졌어. 어, 그치. 네, 원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번 했습니다. 선생님, 어, 저희 이제 까불지 않겠습니다. 안 돼. 정말, 정말. 선생님, 그럼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저희는 어떤 운동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 일명 뷰티타임 워너비 체육관 대장입니다. 와, 오, 체육관! 너무 좋다. 요즘에 세상이 좀 무섭잖아요. 이제 특히 여성분들 밤에 이제 마음 편하게 다니시기 좀 힘들고 맞아. 또 세상이 워낙 무섭습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에 어, 내 한몸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런 운동을 좀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뷰티타임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분들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몸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비우고 싶어요. 호신술하는 저의 모습 멋있지 않을까요? 아, 귀여워. 아, 선생님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동작 배워볼 아, 수 있어요? 예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어디 가세요? 어? 무언가를... 뭐죠? 자, 바로 아니, 이겁니다. 에? 뭐 오늘은 뭐 그냥 뭐 이론인가요? 어, 자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네. 첫 시간인 만큼 이론을 살짝 공부한 뒤에 어, 실전 기본 동작을 배울 건데요.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먹는 거예요. 운동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먹으면서 살 빼는 게 맞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제 굶고 이제 운동을 하면 몸에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이 안 되겠죠. 제가 요즘에 밥 먹기 전에 꼭 챙겨 먹는 제품인데 제품? 예, 맞습니다. 아, 책이 아니라. 맞아요, 책이 아니에요. 오. 이 여성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 그 포장지가 예쁘다고 하셔갖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 근데 책은 아닙니다. 오, 정말도. 와, 이건 진짜 좋아하시겠다. 오. 너무 귀엽게 나왔다. 그리고 책꽂이 같은데 같이 꽂아놓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여성분들이 그래서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사실 먹어봤어요. 아, 진짜로? 네. 네, 아이돌 사이에서 되게 핫해가지고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아이돌인데? 저 시대에 뒤처지나 봐요. 아~ 처음 봤어요. 언니 오늘 봤잖아요. 네, 나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난 이제 알았는데 난 오늘 다 아이돌이네? 나도 아이돌. 근데 포장 눈길 많이 가고 진짜? 근데 너무 이뻐요. 전 책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아~ 저희 선수들도 이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 때 이런 제품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어,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포만감을 줘서 이제 식욕을 좀 줄여주는 제품이죠. 아, 너무 좋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식욕이 폭발 중이거든요. 아, 맞죠? 지희 씨 알잖아요. 네, 먹어봤어요. 거기 얘기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지희가 생생 리뷰 전달해드릴게요. 네. 여기에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물과 만나면 무려 40배나 팽창이 됩니다. 40배? 밥 먹기 전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부르다! 맞아요! 딩동댕! 대박. 제가 이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렵다는 식이조절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 가르시니아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그 체지방 감소 도움 주는 성분이잖아요. 탄수화물 지방으로 합성되는 거 막아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야, 다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식욕 억제도 되고 또 밥을 먹은 후에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서 우리 이제 MC분들처럼 이제 아주 촉촉한 그런 제품인 거죠. 어. 요즘 다이어터들에게 완전 핫한 제품이라고. 그런데 선생님도 이런 걸 드실 줄은 정말 아, 몰랐어요. 오, 나 진짜 몰랐어요. 오히려 저처럼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개체량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몸무게 0.1g에도 굉장히 아주 예민합니다. 맞아요. 막 체중계에서 옷도 벗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올라오는 것까지 물도 안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연예인들보다 그 다이어트에는 아마 운동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거예요. 저 같은 격투기 선수들이 더 전문가일 겁니다. 진짜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배워가고 싶다. 나도 진짜 배우고 싶다. 쏙쏙 빼갈래요. 저도요. 제가 뭐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 여기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여자분들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 저 유산균 꼭 챙겨 먹거든요. 이거 탐나네요. 이거 밥 먹기 전에 하루 세 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노노노. 과식은 금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만 먹으면 돼요. 아. 먹기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어.
진짜 뭔가 간편할 것 같아요. 네, 간편하고 뭔가 좋은데요? 오. 근데 이렇게 진짜 먹기도 쉽고 스틱으로 돼, 작은 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휴대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이렇게 딱 맞아서 선생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그 뇌물로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안 주는 건데 원래. 오,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캐시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색이 아닙니다. 열심히 6주 동안 트레이닝 받겠습니다.